자, 앞선 세트도 놓쳤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주성욱 선수가 승리를 좀 가져왔으면 좋겠다. 아마 KT 팬들 여러분들은 그렇게 바라고 계실 겁니다. 주성욱 선수가 스타1보다는 확실히 스타2에서 더 좋은 기록을 보여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뭐 앞선 세트에 나왔었던 고인빈 선수는 데뷔전이었기 때문에 질 수 있어요. 그런데 주성욱 선수는 져서는 안 됩니다. 그럼요. 주력 선수거든요. 게다가 이제 스타2에서는 4승 2패 좋은 성적을 가지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상대가 누가 됐던 간에 지금 뭐 한 경기 내주고 뭐 이런 여유 자체가 지금 KT 로스터에게는 없습니다. 네. 자, 주성욱 선수와 대결을 펼쳐야 될 삼성전자 칸 후반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칸들은 바로 송병모 선수입니다. 송병모 선수가 어제가 바로 송병모 선수의 생일이었다 그럽니다. 생일날 팀 동료 우승도 지켜봤고 네. 생일 버프라는 게 있잖아요. 예, 삼성전자의 송병모 선수 입장에서 오늘 기분 좋게 승리도 만들어내야죠. 네. 그리고 오늘이 프로리그 300전이잖아요. 프로리그 300전의 송병모. 100경기하기도 어려운 이 프로리그, 50경기하기도 어려운 프로리그 300전을 펼치고 어제는 생일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 허영무 선수가 우승하는 것들, 그리고 본인이 앞으로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들, 목표 설정이 높은 선수예요. 네. 네, 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도 나눠봤습니다만 본인이 가진 것, 송병호가 만들어 나가야 할 것들 자연에게서 얼만큼 보여줄 수 있을지, 아직은 4승 3패로 준수한 성적이지만 송병호라는 이름에서 네, 개인리그 결승, 프로리그 결승 팀을 결승까지 끌고 가는 그 정도는 한번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럼요. 목표 높게 잡아야죠. 네, 자, 송병호 어떤 선수는 이제 첫 경기를 한 고인빈 선수도 있고 장지수 선수는 프로게이머 인생에서 이제 첫 승을 거뒀습니다. 그러나 송병구는 프로리그 300전이랍니다. 그 300전이 승리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주성욱과 송병구의 대결 갑니다. 자, 우아나에서 펼쳐지는 두 번째 세트 시작됐습니다. 자, 먼저 주성욱 선수의 모습이 보이죠. 위쪽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빨간색 프로토스 주성욱입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 파란색의 프로토스로 플레이를 하는 송병구 선수입니다. 아, 늘 송병구 선수를 소개해 드릴 때마다 정말 언제나 꾸준히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긴 시간을 송병구의 꾸준함 이런 것들을 늘 칭찬을 해드리고 있는데 네. 야, 프로리그가 어느새 300전이군요. 네, 300전을 해오는 가운데 뭐 중간에 기복도 있기는 합니다만 팀의 주력 선수로 아직까지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하고 네, 네 25살 됐어요. 네. 안정수던 시절에 이제 송병구 선수의 모습이네요. 네, 근데 네. 25살답지 않게 굉장히 그렇습니다. 귀여운 사진으로 그렇죠. 준비하셨네요. 초안경을 쓰고 있을 때 이제 일명 그 게임계의 성시경. 아, 맞아요. 네, 맞아요. 예, 그렇죠. 예. 예. 많은 분들에게 화이팅. 웃음을 줬었던 네. 예, 그 송병구 선수의 시절이죠. 와, 캐나다에서 이렇게 예. 송병구 선수를 응원해주시는 분이 이렇게 프로리그 현장까지 오셨는데 그렇죠. 이제 참 송병구 선수가 삼성칸에 입단을 하면서부터 삼성칸이 변하기 시작을 했고 근데 원래는 여기 항상 2% 모자란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막 하다가 좀 아쉬웠는데 특출한 에이스 한 명이 생기고 나서부터 중심이 잡히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한 명 한 명이 생겨나면서 지금 이런 삼성전자 칸이 만들어졌는데 네 지금 이제 어느덧 송병구 선수가 세월이 흘러서 아직도 젊고 어리고 해야 할 게 많은데 이제 뭐 25살이 되면서 프로게이머들 중에서는 이제 나이가 좀 많은 쪽이 생각이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 전진 건물이나 이런 것들이 있나 없나만 확인을 하고 주성욱 선수는 들어갔고요. 네, 송병구 네. 선수는 끝까지 지금 정찰하는 모습입니다. 지어 상대 진영까지 깊숙이 한번 들어가 봅니다. 네. 자. 네. 이거는 약간 주성욱 선수가 상대적으로 송병구 선수가 정찰할 때 살짝 이러면 좀 기분이 나쁘거든요. 이게 관문을 아주 미세하게 느껴지는 빌드인데 네, 이렇게 하면서 미네랄을 워낙 광물을 빠르게 모으다 보니까 이렇게 인공지어선 똑같이 올라가요. 네. 정찰도 안 하고 이렇게 배짱 부리는 모습 보면 그렇게 좀 달가운 상황은 아닙니다. 그럼요, 그럼요. 자, 송병구 선수는 그런 거 다 맞춰갈 자신이 있기 때문에 깊숙이 안쪽까지 들어가 봤고요. 항상 선수들이 기복이라는 것이 있을 텐데 어쩜 그렇게 정말 기복 없이 늘 꾸준히 플레이를 해주는지 장지우 선수도 아마 송병구 선수의 그런 꾸준함을 보면서 팀 내에서 많은 영향을 네. 또 받고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어느 정도 이제 그 자신만의 스타일을 완성시키고 이제 오랜 시간 주목을 받고 있는 선수들은 뭔가 하나의 천재성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송병구 선수는 뭔가 꾸준함의 천재인 것 같고 이재동 선수 같은 경우는 이 정신력 네. 네, 이런 쪽에서 좀 자신의 정신을 가다듬는 데 좀 천재인 것 같고 이용호, 뭐 이용호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눈치 네, 또 예. 뭐 이런 것들 긍정적인 마인드 그렇죠. 네, 그런 마인드들은 다들 갖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재동 그 선수나 중에, 송병구 선수나 이영호 선수나 네, 그 중에 최고는 근데 이영호 선수인 것 네. 같아요. 자, 요가서 두 개 다 올려냈고요. 자, 네. 관문이 일찌감치 주성욱 선수는 투관문까지 올렸죠.
네, 그러면서 이제 정찰을 늦게 하면서 정찰을 늦게 했지만 관문을 빠르게 올릴 수 있죠. 그만큼 돈이 많으니까. 네네. 네, 그래서 이렇게 3추적자 정도 찍어주면서 그런 다음에 상대방에 맞춰서 이렇게 로봇건 시서 올리고 파지기 뒤게 찍어주고 한마디 멀티하고 이게 진짜 가장 쉬운 빌드라고 볼 수가 있는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요즘에 좀 파일법이 많이 나오면서 많이 선호하지 않았었거든요. 네. 지금도 괜히 관문러시 하는 척 겁을 주러 가는 송병호 선수의 판단 또한 괜찮습니다. 네. 약간 차이가 납니다만 먼저 한번 액션을 취해보는 거는 송병구 선수예요. 예, 이 추적자 원 광전사 정도였죠. 지금은 송병구 선수는 네 여기는 3추적자. 자, 예, 많이 맞는데요. 오, 주성 자신감 있는데요. 자, 추적자 하나 끌었고 자 그러다 역시 똑같이 하나씩. 네, 네. 근데 이게 저 추적자만 잡고 뒤로 빠지면요. 네. 주성 선수가 진짜 좋아요 상황이. 오, 하나 더 잡았습니다. 예, 관문이 하나 더 늘어난 상태에서 증폭을 모두 다 걸어주면서 이제 원 추적자 이후에 추적자 둘이 동시에 나왔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찌르기 오는 병력들을 잡아먹으면서 대처를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자, 송병구 네. 이후에 관문 두 개 더 늘렸어요. 네, 복수하러 왔는데 이제 하나는 잡았습니다. 그래도 아직도 집요하게 그리고 탐사자. 한 방이 모자란대요. 네, 추적자 잃은 것은 아쉽지만 그래도 이제 자신도 뭔가 이 상대방에게 당한 만큼 조금이라도 갚아주기 위한 이런 움직임이었고요. 네, 자 앞마당은 주성욱 선수가 먼저 가져갑니다. 네, 사실 주성욱 선수가 하고 있는 플레이는 진짜 무서운 플레이예요. 본인이 말이죠. 정찰을 하지 않고 상대방의 관문 압박이 올 때 사실 이런 빠르게 앞마당 멀티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혹은 본진에서 테크트리 올릴 때 3관문 정도 올려가지고 한번 가끔씩 압박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거에 한번 무너지는 경우들과 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은 배짱 부린 것이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게요. 네, 이러면서 불멸자 위주로 모아주게 되면 안전하게 수비하면서 한 타이밍을 견디겠다라는 생각 나쁘지 않네요. 네. 자, 송병구 선수도 앞마당을 가져갈 준비 지금 막 지어졌습니다. 이미 불멸자 하나는 송병구 선수 완성이 돼서 나와 있고요. 로봇공학시설에서 역시 불멸자 찍어낸 주성우. 예, 스타1과 스타2의 가장 다른 점이 이런 거죠. 이렇게 앞마당 11시 지역에 불멸자 멀티하고 있잖아요. 이럴 때 앞마당이 깨지더라도 상대방이 공격, 극단적인 공격이 오게 되면 예, 그걸 취소해도 크게 불리하지가 않아요. 네, 네. 예, 그런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제 상대방이 앞마당 멀티 연결체 보자마자 내려오는 거죠. 왜냐면 이제 상대방이 노라는 초반 공격은 없구나 판단되자마자 내려와주는 판단 또한 역시 깔끔합니다. 네, 이게 관측선으로 쭉 한번 보기 때문에 판단이 서는 겁니다. 상대 진영 쪽 뒤늦습니다만 역시 송병구 선수도 마찬가지의 플레이 해주고 있어요. 예, 불멸자 모으고 있다라는 사실을 또 눈으로 확인했고 앞마당만 이제 확인만 해도 야 이것도 관측선도 지금 잡아주는 이런 모습이었고요. 네. 앞마당 자체는 뭐 송병구 선수보다 주성우 선수가 빠른 데다가 자신과 테크가 똑같은 양상이라면 두려울 게 없는 상황이죠. 게다가 관측선도 제거를 했습니다. 네, 서로 마찬가지예요. 네. 지금 팽팽합니다. 감시탑까지 가면서 이제 슬슬 예? 네, 그냥 이거는 이제 서로 아직 사실 싸울 때는 아니거든요. 예. 그냥 바깥 지역에 나와 있어서 이 정도 상황이 있으면은 서로 관측선을 끊어줄 수 있기 때문에 겁을 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역장 하나. 주성우 역장 괜찮은데요? 도망가야 됩니다. 상대방 네. 불멸자 두 개 있어요. 그럼요. 자, 역장은 일단 시간 벌기용으로 썼고요. 예. 자, 그런 가운데 양 선수 모두 다 로봇공학 지원서는 거의 비슷한 타이밍에 조금 더 주성우 선수가 빨리 올라갔어요. 네. 아래쪽엔 광전사도 있고 파수기도 있고 불멸자 숫자도 같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뭐 송병우 선수 입장에서는 공격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후에 이제 거신 탱크를 확보를 한 이후에 경기 운영이 될 텐데 차원 분광기를 데리고 빠르게 이제 뭔가 본진화 쪽으로 올까봐 미리 이제 주성우 선수는 본진화 쪽에다가 추적자를 모아놓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생각은 또 같네요. 네. 차원 분광기 찍었는데 차원 분광기의 스피드 업그레이드를 먼저 누른 쪽은 네, 지금 주성욱 선수고 예. 와, 주성욱 선수 생각이 같아요. 지금 왜냐면 거의 비슷해요. 어차피 서로 로봇공학 시설을 보는 상황이라면 차원분광기에 스피드업하게 되면 무조건 손해보는 일은 없어요. 본인만 부주의하지 않으면. 왜냐면 이 차원분광기가 진짜 단단해요. 잘 안 죽어요. 그래서 네, 돌아다니면서 네, 상황만 봐도 좋기 때문에 두 선수의 생각은 같습니다. 왜냐면 네. 서로 로봇공학 시설을 확인했으니까요. 예. 자, 일단 불멸자 두 기 태웠죠. 주성욱. 네. 그리고 이거는 송병구 선수의 네. 두 선수 모두 다 분간기. 지금 차원 분광기에 타고 있는 내용물이라든가 이제 이동하는 내용물. 위치도 거의 똑같아요. 내용물. 네. 네. 자, 근데 시야는 양 선수 모두 다 비껴서 그렇죠.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이 하는 것이 차원 분광기라시기 때문에 네. 상대방도 이걸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주성우 하고 있어요. 이러고 광전사 세계 소환 됐고요. 자, 그리고 다시 여기에서 바로 병력 소환할 수 있는 추적자 강력해. 네. 추적자 그냥 빵빵 터져요, 이거. 예, 추적자는 그냥 풍선처럼 터질 수밖에 없죠. 이 불멸자가 중장갑에 추가 데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로 추적자 네. 내렸어요. 네. 누가 다 정신 차리랍니다. 아, 근데 예. 이쪽 거신이
자, 태워서, 태워서. 네, 송병구가 여기서 광전사를 세 개 더 소환하게 되면, 네, 이런 식으로, 이제는 예, 힘들겠네요. 예, 예. 광전사가 자, 많이 소환이 됐기 때문에 특히나 그렇고, 네, 여기서 이제 분광기는 살려야겠죠. 이 불멸자는, 자원분광기 제가 거의 없어요. 위에 소환, 위에 자원분광기. 자, 하나 정도만 태우고 갔어도 됐을 것 같은데. 잠겼어요. 자, 소비가 됐어요. 네. 자, 그러면, 일단 거신도 비용 체력 많이 빠졌고. 죽을 뻔했습니다. 와, 진짜. 탐사장이 아직 일꼬리 때려도 터질 만한 그러니까. 거신이었습니다. 톡하면, 다리도 가늘잖아요? 진짜 톡하면 무너질 수 있었는데, 자, 일단 살려냈고. 예, 분광기 이제, 견제해서 한쪽은 이제 분광기를 잃었고, 송병호 선수는 분광기를 하나 아직 잃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지금은 견제를 가는 액션을 계속 보여줄 수 있죠. 그러면서 상대방의 병력을 묶어놓을 수 있는 이런 그 권한이 생겼고요. 네. 로봇공항 시설이 지금 위에는 두 개였습니다. 네. 아예 거신의 지로 집중을 했는데 네. 이런 걸 보면 최성욱 선수가 참 판단을 잘하고 과감하다라는 걸 좀 느낄 수가 있는데 거신의 사전거리 업그레이드를 하기 전에 어차피 지금 당장 거신으로 싸울 거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신 수를 먼저 많이 확보하는 것을 선택을 해주면서 두 개의 로봇공항 시설을 먼저 지었거든요. 이 판단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황혼 이외에 양 선수 모두 다 올라가고 있는 상태. 자, 열광선 사거리에 송병구 선수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자, 이쪽 확장기지를 가져간 상태에서 불멸, 지금 거신 숫자가 자신이 약간 밀리는 이런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불멸자 두 기를 그냥 거신 옆에다가 드랍하면서 한번 압박을 하는, 그러니까 만약에 상대방이 나왔을 경우에, 예, 그런 식의 이제 공격 패턴도 있기는 하거든요. 하지만 뭐 지금 같은 경우는 상대방도 지금 멀티를 하면서 한동안 수비를 할 수 있을 만한 이런 태세이기 때문에 송병우 선수 역시 마찬가지로 멀티를 해가면서 수비하고 그 다음에 분광기로 견제 한번 더 떠나는 판단을 하네요. 확실히 확장 타이밍이라든지 이런 것들 거의 지금 비슷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네. 아하. 네, 더 이상은 어려울 네. 것 같습니다. 데뷔하지요. 네. 그렇죠. 갖고 있는 거 뻔히 아는데요. 네, 서로 그리는 그림이 다르네요. 두 개의 로봇공학 시설을 이용해서 불멸자와 거신의지로 병력을 모으겠다는 주성욱과 네, 송병우 선수는 네, 황혼의 일을 빨리 올렸기 때문에 업그레이드가 빨라요. 그리고 고위기사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집전관, 악한이 많아집니다. 네네. 네, 그래서 광전사에 발업을 하면서 한 타이밍 전투를 펼칠 때 거신 위주보다는 거신을 거들고 네, 그러면서 이제 집전관까지도 화려하게 동원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네요. 자, 다 좀 더 다양화를 깨하는 송병구 선수고요. 자, 그러면서 기사단 기록 보관소 그리고 관문까지 차례로 하나씩 쭉 늘려가고 있는 송병구 선수의 진영이에요. 센터 쪽에 살짝 병력들은 나와 있습니다. 송병구. 네, 그리고 이 정도면 뭐 상황이 누가 막 유지해야 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전혀 없죠. 다 똑같아요. 네. 인구수도 거의 뭐 똑같고 일꾼수도 거의 똑같고 서로가 차이가 거의 없는데 지금은 견제 외에 공격을 가서 끝낼 생각하기에는 조금 어렵긴 한 상황입니다. 맞아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차원 분광기를 자, 아래쪽으로 보내고 있는 주성우. 네, 차이는 이제 집전관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조합상으로 봤을 때 집전관을 갖고 있는 쪽이 송병우 선수 쪽이고요. 예. 병력 나가 있는데요. 네, 리버 드랍하듯, 예, 이제 불멸자가 잡혔으니까 다시 한번 두 길을 생산해서 다시 한번, 네, 불멸자 드랍. 예. 자, 불멸자 수비하러. 어휴. 전 부대가 다 이동을 했어요. 그렇죠. 전멸이 없게 되면 계속 공격할 수가 있거든요. 네. 프로토스 대 프로토스에서 이렇게 중반을 갈 때는 그 광전사의 스피드업 전에 이 전멸 업그레이드 누르기가 진짜 어려워요. 네, 그래서 예, 이렇게 계속해서 끊임없는 견제하면서 아주 미세한 차이를 벌리겠다라는 생각은 지금 주성 선수네요. 네. 거신도 지금 6개 똑같은데 차이가 나는 것은 집전관을 송병호 선수는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네, 집전관 둘을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네. 때문에 저 드랍은 어쨌든 광전사 소환으로 맞고 그 다음에 지상병력 분광기가 본진화 쪽으로 깊숙하게 들어가는 것은 이 병력을 이쪽으로 끌겠다라는 네. 얘기고요. 그러게요. 그리고 네. 지금 한시 멀티 밀어버려도 네. 그렇죠. 오, 괜찮아요. 좋은 자리를 선점하게 되면 거신 싸움에서 소방패를 약간 일찍히긴 했습니다만은 자, 자 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비는 그래. 좋은데 집전관의 힘을 한번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자리 잡았어요. 저 집전관이 그냥 전관이 아니고 집전관이 로우킥 날리면서 거신 쓰러뜨리고 있어요. 거신 데미지 다 맞아줍니다. 야, 거신 거의 다 꺾었어요. 자, 집전관의 이 진짜 탱킹 능력은 그렇죠. 네. 타의 추종을 불허하거든요. 네. 집전관과 불멸자의 탱킹 능력 네. 이런 거 엄청나기 때문에 GG. 가볍게 얘기는 그러네요. 진짜 그냥 11시에 여기 봐. 그 한신 들어가서 그냥 끝내버렸어요. 그렇습니다. 예, 경기 중간중간에 주성우 선수의 판단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들었는데 송병우 선수가 이제 확실히 게임 내에서 뭔가
타투 내에서 자유의 날개 내에서 여유를 찾은 것 같은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무조건 이겨. 네. 나는 확실히 이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야, 네. 스타투 네. 자유의 날개에서도 여유가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게요. 그 여유 있는 느낌을 경기에서 받았습니다. 네. 이 느낌을 이렇게 빨리 준다는 것이 정말 놀랐고 야 진짜 송병호 이번 경기 화끈하네요. 본인의 생일을 축하할 겸 그리고 본인의 프로리그 300점도 자축할 겸 이런 것들을 승리로 모두 마무리 지으면서 후반전 송병호 선수 덕분에 삼성전자 칸이 가져가면서 이제 다시 에이스 결정전으로 승부는 이어지겠습니다. 그럼요 양팀 모두 이 경기에 사활을 걸어야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케이트 로스터 입장에서는 더 이상 바라볼 곳이 없어요. 네. 그나마 삼성 입장에